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막 나오신 우리 민경욱 국토본 대표님 또전 의원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박사님. 항상 존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그 조사 시간이 꽤 길었을 건데 에너지가 아주 여전히 많이 남아 계시네요. 예, 힘이 하나도 없다가, 우리 공병호 박사님 그 연두색, 셔츠를 보니까 힘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머리숱이 그렇게 많으신지요. 보기만 해도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가셨습니까? 1시 3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그 유튜버들이 계시고, 뭐 인사 나누고 그러면서 한 1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5시 반까지 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시게 된 경위라든지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어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래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지난해 4월 15일 날 있었던 이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뭐 지금 공병호 TV를 시청하시는 열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에 벌써 저는 17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후일담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이 사건을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그 사건을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했고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길 바라는 건 연목구어죠. 그래서 조금 가지고 있더니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할 가치가 없다 해서 취하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뭐 방송에도 출연하고 또 공병호 박사님과 함께 야스팔트에서도 막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거에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검찰입니다. 검찰에서는 용의자들을 부를 수도 있고, 다음에 이 강제 수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수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대개는 이제 고소해도 취하를 할수 있습니다만은 인천지검장에 지금 이두봉 지검장이 계신데 그분의 생각인지 아니면 제 담당 검사의 용감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아 검사 아 저기 고발한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오늘 이제 불러서 제가 수사관 앞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우리가 기대하던 건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이제 그 클린 선거 시민행동이 7월 5일 날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7월 15일 날 이례적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도 휴가 일정 같은 걸 고려를 하면은 좀 빠른 편이죠. 빠른 편이죠. 저기 뭐 우리가 이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집어넣은 지는 뭐한 2주일쯤 됐습니다. 제가 그 대검찰청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 날 접수를 시켰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하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고요. 오늘 이제 분위기로 봐서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저기 뭐야 이런 것을 좀 참작하려고 합니다. 참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들어간 또 박주현 변호사가 참작만 하지 말고 수사도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쭤보는 게다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압수수색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그이 형식적인 고발인이나 고소인에 대한 조사, 참고인 조사 말고 이 상황을 깊게 파고 들어가려는 그런 의지를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다음에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참,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박사님께서 벌써 보도를 하셨겠습니다만은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오는 9월 6일 도봉을 서울 도봉 을구에 후보로 나섰던 김선동 의원의 지역구에 대해서 준비기일 변론 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9월 6일 하니까 첫 김선동 의원의 첫 이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추세로 보면 한 10월 안에는 재검표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4대 건의 재검표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든 참, 이제 민 위원님은 방송인으로 이렇게 경력을 관리를 해 오셨지만, 사실 정치를 이제 뭐 경험하셨기 때문에, 뭐 정치인이 이렇게 이 문제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이해를 하죠. 그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나 워낙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세계에 뛰려면은 그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막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참 고생을 많이 한다. 그리고 제가 뭐할수 있는 것은 그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계속 제공하는 것이고, 아마 민 의원님 기억되시겠습니다만은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의원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때 첫 모임, 한세 차례 열었는데, 첫 모임에 민 의원님도 오셨고, 또그 당시 김진태 의원도 오셨고, 뭐 여러 분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모셨을 때민 의원님은 뭐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유일하게 완전히 그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 기억이 제가 또렷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난 이후 저 직후에 어떤 계기로 아 이게 완전히 그냥 조작 선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네, 예. 그날이 뭐 생생합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주시기로는 김진태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이제 함께 오기로 예. 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이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목동에 있는 스튜디오로 이제 찾아갔었죠. 목동 근처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나경원 의원은 막판에 오지 않기로 돼 있었고, 김진태 의원은 그 부인과 지역 보좌관과 함께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함께 설득을 하려고, 김진태 의원도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김진태 의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는 이제 응원은 하겠지만 직접 나설 수는 없다. 그 이유가 자기는 너무 많은 표 차이로 졌고, 개표 당시에 개표를 참관한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걸로 들어서 자기네들은 그냥 거짓으로 된게 아니고 그 진짜로 상대방의 표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거기는 표들이 가짜들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은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이고 그때 좀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0.39라는 아주 낯선 통계적 숫자가 세 개가 겹쳐 있다는 것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확신하셨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선거다. 그런데 박사님, 아까 이제 김진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김진태 의원은 자기 그 지역구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그분한테 가서 같이 싸워보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송 기자를 23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 아니에요. 특종상을 받고 방송 대상을, 대한민국 방송 대상을 두 번이나 받은 그런 유능한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유능한 기자죠. 대한민국 초년병 기자 또 말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 상황을 금방 받아들여서 알수 있는 경력과 지식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저기 그 일군 건설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특종 취재하면서 이 통계 또 조작, 정규 분포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방송 대상을 탔고 41개 건설 업체 사장들을 모두 사법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형 특종이었죠. 그게 하나 있었고 이저 얼마 저 제가 청와대로 가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9시 뉴스 앵커가 되기 얼마 전에, 뭐, 그 말년쯤에, 인터넷 뱅킹을 취재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취재하면서 해커들의 해킹 양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 사람들의 기술이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랜선은 해커들의 놀이터다. 이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도저히 그런 쪽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와 당선자와 이정미 세 명의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0.39, 0.39, 0.39 세 명이 똑같아서 박성현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한림원 원장을 역임하신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교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으면 무조건 사기다, 무조건 조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조작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거기 와서 그걸 만지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조선일보와의 기자회견에 저 인터뷰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으면 만지시지 않았으면 무조건 조작이다 이런 말씀을 나중에 이제 그걸 들었는데 저도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공 박사님께서 오셔서 이 부정선거를 한번 파헤치는 일에 한번 같이 뛰어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첫마디에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 이상으로 그 당시에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란 부분들을 다 핵심을 꽤 차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희들 설득하는 동안에 민경욱 의원께서 이제 그 김진태 의원이나 또 이은주 의원이나 그런 분들을 더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그 민경욱 의원은 문제도 좀 뛰어나신 편이에요. 제가 이제 그 지금 이제 가장 이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고 확산돼 가는데 미디어가 아무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이 일종의 미디어 역할을 잘 지금 수행하고 왔는데 항상 내가 그 글을 볼 때마다 뭐 아침에 이제 방송 준비를 들어갈 때는 항상 민 의원님 글을 보죠. 그 오늘도 이제 미디어에 대권 후보들의 장기표 선생님 만났는 거 이런 거를 아주 물론 이제 기자 훈련을 받으셨겠지만 되게 신문 기자들보다는 방송 기자들이 좀글 훈련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그만큼 덜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주 이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압축적으로 또 호소력 있게 그렇게 전달해서 항상 내가 입에서 집사람한테 이 문제가 참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아이고, 아무튼 과찬이십니다. 참 고생이 심합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또 우리 한교안 전 당대표나 장기표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이런 전선에 또 관여하셔가지고 힘이 좀 크게 되고 있지만 뭐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황야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오는 길을 오셨는데 어떻든 말이죠. 6월 28일 재검표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재검표에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상한 투표지인 일장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또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한 것 중에서 가장 네. 크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 관내보다도 관외가 훨씬 심했는데 관외 사전투표에서 또 민경 후보한테 무슨 300표가 출처를 전혀 알수 없는 그런 표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고소고발권이 반드시 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오늘 그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미디어 A 오근호 대표께서 고발을 먼저 해주셨죠. 고발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8가지로 유형을 분류해서 이 부정 혹은 그 조작의 증거다 해서 증거를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바를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건 잠시 뒤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저 관심을 갖고 수사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하면서 얘기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300표. 300표입니다. 300표. 300표는 뭐냐? 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됐느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6월 28일 재검표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저는 큰, 지금보다도 훨씬 극적인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까보면 다 맞지 않는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까는 순간 이 특히 관외 사전투표를 함을 열고 재검표를 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게 근사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했어요, 속에서. 이게 당황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명령한 일이 아니냐?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뭘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중에 이제 이 대충리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 이런 거 나온 거 말고 다 나와서 이 표가 얼마나 변했나 이걸 보니까 사상 최대로 헌정 사상 최대의 오차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해도 이제 큰 일이다. 한두 표가 잘못된 게 아니고 279표라는 차이, 382표라는 오차가 있었고 1위와의 차이는 279표나 줄어들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들으면 야단을 난리를 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82표의 오차가 난게 어떻게 됐나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정의룡 후보가 128표가 줄어들었고 이정미 후보, 전종국 후보도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 표는 151표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그 저기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을 때제 표만 무효된 게 아니 저 정의령의 표만 무효가 된게 아닙니다. 제 표가 엄청나게 많이 무효가 됐어요. 얼마냐? 무려 100뭐 38표인가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표가 더 많이 무효가 됐어요. 그렇게 일단 받아놓은 표도 무효가 됐을 텐데 어떻게 151표가 나는 최종적으로 되셨네. 늘어난 것으로 나오나.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그걸 얘기했어요, 계속. 근데 이제 변호사분들이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거기서 찾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마른 놈이 물을 판다고, 자, 소금 먹은 놈이 물 천다고 가서 내가 한번 찾아보자. 찾았더니 저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저의 사전 관외 투표가 4,460표. 이번에 나온 표수가 4,760표로 딱 300표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건 대단한 게요. 왜냐? 300표예요. 299표도 아니고 301표도 298표도 아니고. 아니고 300표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우리 대표님께서는 박사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알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해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 100장짜리 석장 서재에 적어놓은 거예요. 무더기가 그냥 던져진 겁니다. 누가 계산을 잘못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 그거 그럴 리가 있습니까? 300표를 잘못 셌죠. 이거 아닙니다. 일단 전제부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뭐 반장 선거입니까? 여태까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표님 그 20대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가 난 것이 정유섭 의원과 문병호 후보입니다. 근데 문병호 후보가 더좀 유명했고, 정유섭 후보는 신인이었어요. 근데 정유섭 후보가 26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당연히 문병호 후보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 재검표하면 자기가 이긴다.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77일 만에 재검표가 실행됐습니다. 77만. 왜일까요? 그 부인이 민유숙 대법관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민 대법관이 아니었습니다만, 예. 집이, 그리고 이분도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법 쪽에 다들 인맥들이 인맥이야, 있는 그럼. 사람이에요. 부부가 전부 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77일 만에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 재검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유섭 당시 여당 후보죠. 여당.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었으니까. 여당 후보가 마음이 막 둥강둥강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유섭 의원인데요. 부평갑인데, 여기 저 문병호 후보가 재검표를 한다고 합니다. 26표 차인데, 이거 재검표하면, 와, 이거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걱정이 돼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단한 표의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밀하게 세는데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유섭 의원이 얻은 표는 단한 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문병호 후보가 얻은 표에도 단한 표의 오차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 표가 줄어들었어요. 26표 차이가 23표 차이가 됐어요. 그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문병호 후보가 다 자기 것이 했는데 정확하게 맞으니까, 아니, 거기 몇백 표 남은 이저 무효표를 한번 뒤져보세요. 거기가 잘못됐겠죠? 했어요. 그거를 정말 맨 눈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백 표 중에서 이거는 좀 아깝다, 이거는 좀 억울하겠다라고 해서 구제된 표가, 무효표 속에서 구제된 표가 세 표였을 뿐입니다. 제표였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유섭 후보가 얻은 것단한 표의 차이가 없었고, 문병호 예. 후보가 얻은 표의 단한 표의 차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표 차이가 났는데 그걸 실수라고요. 자, 우리 이번에 이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할때 누가 있었느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변호사만 14명이었습니다. 참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쓰리스타 제너럴, 예편 한천문도 있고, 조슈아도 있고, 미디어의 오근호 대표도 계시고, 다음에 40년 인쇄기 인쇄군. 출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음에 대법관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저스티스라고 불리는 대법관이 3명이 있었고, 저쪽에 중앙선관위 사람들이 쫙 깔려 있었고요. 거기를 대표하는,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있었고, 다음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걸 센 분이 누구예요? 부장 판사. 판사급, 이 재판 연구관이 네 분 이상이 계셨고, 다음에 다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밤새워서 그걸 세웠는데, 그걸 잘못했다고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정부가 수립된 이후 헌정사상 선거의 최악의 사태입니다. 예. 저는 뭐 어제, 그제 또 걸피까지 거의 그 전체 방송을 다이 소위 지금 선거 문제를 다뤘는데, 특히 이제 어제, 그제 1부, 2부, 3부로 이제 대법원의 그런 그 검정 조서한 부분을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 의원님이 그 방송을 보셨겠지만 300표 외에 또 6군데에서 조작 흔적들이 분명히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지금 강조하신 것처럼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뭐 무슨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대규모의 전산 조작과 대규모의 인쇄된 투표지, 위조된 투표지의 제작 및 투입, 이런 종류의 주장들이 아주 입증되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이번에 그 발견물이, 증거물들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처럼, 일장기처럼 그렇게 법적 조치를 맞습니다. 어떻게 취하실 겁니까? 법적 조치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요 에피소드 하나를 더 들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네, 이게 재미있는 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1표는 순증, 제일 예. 마지막에 보니까 제 표가 그냥 순전히 늘어난 게 151표다. 이게 늘어날 리가 없는데, 그런데 제가 뭘 찾았다 그랬죠? 300표를 찾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차이는 149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 변호사들 방에서. 자, 근데 뭐, 어떻게 이게 뭐 300표가 어떻게 나왔냐? 내가 그러지 않았냐? 아니, 무효표로 나간 게 얼만데 내 표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했다. 내가 예언을 하겠다.
300표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 151표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쓴 예. 기준. 그러니까 예. 차이 149표. 49표. 이게 바로 무효가 된 표수일 것이다. 예. 무효가 된 표수가 149표가 나올 테니까 찾아봐라 하고 다 그러니까 유효가 무효가 된 민경욱이의 표가 유효가 무효가 된그 표수를 찾아봤는데요. 대표님, 그게 149표가 아니고 151표였습니다. 그 이놈이 이상하잖아요. 예. 아니, 151표가 있고 300표에서 빼면 149표가 돼야 되는데 예. 151표가 있어서 그 말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머리 한쪽에 있었는데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 3시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뭘 발견했느냐? 혼표 두 표를 대표가 발견했습니다.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저의 표두 표가 이 저기 정의령 후보 표 100표 따발 안에 들어가 있는 두 표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거기에 표 저기 뭐야? 기록이 돼 있었어요. 기록이 돼 유효표, 있어. 옆에 기록이 돼 있어. 무효표, 유효표, 이거 말고 위에 예. 본표, 민경욱표 두표두 이게 표.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딱 그것까지 300. 했으니까 딱 149표. 예. 이쪽에 151표 남은 거 더하니까 300표가 딱 300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표는 그냥 잘못 센게 아니고 악의가 딱 맞는 그런 표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는 우리가 당신들한테 내가 옛날에 여기 시체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자연사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옷을 들어서 이 자상, 이 칼집이 막난걸 보여줬다. 그래 안 믿길래 밑에 있는 피도 보여줬다. 그안 믿길래 옆에서 이 칼까지 찾아줬다. 칼까지 피 묻은 칼까지. 그럼 당신들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다 해준 걸로 거기 지문 딱 발견해가지고 이 찌른 놈을 찾아내라. 살인범을 찾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이라든가 내가 지목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 이 저기 뭐야 소환 조사를 벌이면 말이 안 맞을 거고 다음에 그걸 누굴 불러야 되는지도 말하겠다. 누굴 불러야 하느냐? 대표님, 옛날에요. 저쪽 시흥 고물상에서 실제 표가 발견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죠? 예. 찢어진 거. 그래서 그걸 주문표. 우리가 딱 들고 기자회견을 했죠. 봐라, 이런 게 나타났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어떻게 했죠? 바로 다음 날, QR코드. 경주 연수원에서 투표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QR코드가.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이 이게 나올 때 다른 게 찢어져 가지고 비례대표 용지가 찢어져서 둘다 찢어버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주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경주에 사는 게왜 거기서 버리진 않고 이 중앙선관위 과천에 왔다가 왜 그걸 맞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시흥으로 가서 버립니까? 쓰레기장에가 안 되는 거고. 예. 다음에 QR코드는 여기저기 무작위로 나온다며 자기네들이. 그런데 여기서 없어진 거를 딱 정확하게 가서 정확하게. 예, 고 QR코드였는데 요거 찢어져가지고 똑같은 QR코드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이건 무서운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예. 자, 그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바로 찾아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용지예요. 예. 사전투표용지에 뭐가 있어요? QR코드가 QR 있어요. 코드 있죠. 예. QR코드 있는 거를 방송을, 아니, 우리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투표한 사람 나와라!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2주일이 다 돼가요. 이럴 때왜그 사람이 안 나옵니까? 아니, 그때는 QR코드 하나로 이 사람이 어디서 투표를 한, 경주에서 연수원에 투표를 한 누구다? 저기 뭐야, 보령 사람인가? 보령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를 사전 관외 투표를 한 거다까지 정확하게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대라고 그게 누군지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알았으니까. 자, 이거는 저기 전방에 어디 있는 뭐 김일병이 찍은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 나는 두 개가 다 같이 돼 있는 걸 보고 너무나 멋있다. 위에는 하얀 거, 아래는 파란 거. 배추를 내가 좋아하는 걸 얼마나 잘 알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걸 줬으니 나는 항의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반드시 1번 정의령을 찍어야 되겠다. 꽝 찍어가지고 내가 투표를 했습니다라고 그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나의 주장은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그 사람은 덤으로 10억 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던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 불러라, 보여줘라, 데리고 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천장에, 정확한 지적이 되셨구나. 네, 천장에 그 일장기 투표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요. 천장에 투표용지를 투표한 그 투표 지역이 어디냐? 송도 이동 6투표구입니다. 송도 이동 6투표예요. 그날 거기서 투표를 한 사람, 당일 투표를 한 사람이 몇 명이냐? 1974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974명인데 일장기 투표지가 천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974명이 와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그중에 1000명이 일장기 투표지를 받았는데 1000명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나오세요. 그분들도 나와야 되고 다음에 그거는 누구를 불러야 하느냐? 송도 이동 제6투표소 선거관리자. 도장을 찍은 사람, 그 사람을 소환하라. 당신이 이거 1000번 찍었냐? 이렇게 이상한 걸 찍었냐? 찍었을 때왜 기분이 어땠느냐? 왜 당신 일본 좋아하느냐? 왜 일장기를 찍었느냐? 이거 살짝 물어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조사가 있으면 서로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괜히 사람들 윽박질러서 야 이번에 가서 허위 진술해 이런 사람 허위 진술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목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이야기를 발설합니다. 그런 게꼭 나올 것입니다. 진리가 숨는 법이 없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밖에 소음이 좀 있습니까? 네네. 없는 동안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병호 박사님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공병호 박사님은 머리 스타일도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투블럭으로 깎았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깎았나 그랬는데, 세계에서 제일 머리숱이 많으신 분이 아마 황교안 대표분과 실망 둘이서 중에는 또 가끔 소음이 들어오니까, 예. 대회하면 누가 1등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말 했는지 모르시겠죠? 우리 공병호 박사님. 아닙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 예. 험담 안 하셨으면 다행입니다. 농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이, 험담은 저, 아니고 농담. 칭찬했습니다. 칭찬. 예. 예. 그, 저, 이제, 사실 뭐 이번에 대법원 그 검정 조서를 보고 조금 저는 좀 실망을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분들이 원고, 그 변호인단 쪽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조금 민 의원님이 조금 더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변호사분들에게 조금 더그이저 검정 조서가 반듯한 조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제 검정 조서를 보니까 제가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서는 쓴 사람이 아니지만 글을 보면은 그 글을 쓴 분들의 의중이나 의도라든지, 그 다음에 충실성, 신뢰도, 이런 부분을 다 이제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많이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인데, 뭐 예를 들면 사진 자료도 칼라 사진을 다 빼고 흑백을 넣었으니까, 그 흑백 사진만 가지고는 전문가들도 조차도 그런 그 소위 쟁점되는 사안을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런 그가 아마 이제 촉을 쓰신 그 사무관 분이 뭐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의도가 있었겠냐 싶겠지만 저로서는 이제 그게 이 진실을 알도록 하는데 상당히 그 방해물이 되는 부분들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곳에 산재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서가 56쪽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문장은 10쪽이고 또 문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그 판사님들이 판별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검정 결과가 3쪽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역사적 문건이 되니까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조재현 대법관님이 들으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수정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뭐법 하에서 재량권이 주어지지만 어떻든 그 문건을 모든 사람이 공개 문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정 조서가 쓰여져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좀 변호사분들이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반드시 그거를 좀 수정하시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민의원님은 벌써 다 샅샅이 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제 동의합니다. 공감, 충분히 공감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이제 나오신 대법관들 네분 중에 이제 민유숙 대법관은 나오시지 않으셨었죠. 근데 세 분의 대법관께 제가 갖는 느낌은 지난번에 있었던 분들과는 분위기부터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사 변호인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건 어떤 때는 목소리를 높여서, 어떤 때는 점잖게, 다음에 어떤 때는 회의를 거쳐서, 어떤 때는 즉흥적으로 우리들이 요구한 것이 거의 다 들어줬다.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한 요구 사항을 못 들어준 것은 이제 네 명의 대법관이 함께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그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그거를 뭐꼭 집어서 약속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예를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함으로써 나중에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다 들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나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한 이 검증 작업이, 재검표 작업이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정말 초인적인 노력으로 거기 서 계셨던 것, 자기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서 계신 분들, 연세가 이제 한 분, 조 대법관 같은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시죠. 그런데도 55년생이십니까? 예, 어르신이신데 이제 그 자리를 지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예, 조서를 이제 그렇게 썼죠. 우리도 이제 보고 이제 성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지적해 주신 바 대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쟁점들. 뭐 이번에 300표가 누락된 것을 그 조서를 통해서 찾았으니까 감사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관심이 제일 많이 관심 가는 게 뭐였습니까? 배춧잎 투표용지 같은 거였어요. 배춧잎 투표용지가 정말로 요만하게 예? 예, 그거를 코말만하게.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성실한 태도가 아니지요. 예. 그걸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 표를 줌인해서 찍어야 되는 거를 멀리서 어디 이렇게 판때기 있는 것도 판때기에 요만큼 붙은 것을 그거를 보여주고 확대를 하니까 글씨는 다 뭉개져요. 다음에 실제로 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색을 뺀 흑백으로 했습니다. 왜 흑백으로. 그랬을까요? 충격을 줄이자는 거죠. 예.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성의 없는 글을 대법관이 감수를 해서, 대법관이 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감수를 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크게 반성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잖은 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서면을 조서를 보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집어넣는 와중에 그 이번 조서가 불성실하게 작성됐다는 여러 지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또한 말씀 이제 안 드릴 수 없는 게 어제 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쯤에 도착한 중앙선관위의 서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서면은 뭐냐? 왜 너희들이 통합선거인 명부 또그 통합선거인 명부 다음에 그 미디어,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파일, 디지털 그림 파일이요. 그 그림 파일을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라라고 이제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 디지털 그걸 뭐라 그러죠? 디지털 그림 파일이 아니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지, 예, 디지털 투표지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을 왜 원본을 주지 않고 사본을 제출했느냐? 그것도 이동환 변호사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들한테 지금 그게 사본인지 진본인지.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 대법관들은 당연히 그게 원본이지. 그걸 왜 물어보라고 그래? 이런 표정이었어요.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이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원본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벌떡 일어나가지고 원본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고 사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큰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사건이죠. 당신들은 왜 원본을 파기했느냐라고 서면을 내라 그랬어요. 서면이 와서 우리가 공유가 된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원본이 있을 경우에 그 노트북을 도난당했을 때그 중요한 원본이 함께 도망 아저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폐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는데요. 거짓말이잖아. 거짓말보다도요, 진짜로, 아, 거짓말이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노트북 안에 이렇게 있는 요만한 기억 장치만 빼서 보관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본을 우리한테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은 어떤 말과 똑같으냐? 우리 집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고려 청자가 하나 있는데, 너무나 귀중해서, 그런 우리 복제품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당신은 왜, 진짜를 여기다 갖다 놓지 않고 복제품을 여기다가 놓고 우리 아들한테 보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 이 진보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또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훔쳐갈까봐 저희들이 깨버렸습니다. 우리들이 깨서 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갈까봐 깨서 버렸다.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 한심한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거짓말을 써가지고 그걸 서면이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함께 대법원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왜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아무 얘기나 하는 사람들, 뭐 형상 기억 종이가 있다느니,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헛소리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서면 잘 썼다고 박수 쳐줘서는 안 된다. 그의 거짓, 잘못된 것을 속속들이 얘기를 하고 이래서 당신들이 이번 그 판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판결로 좀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이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4월 15일 날 생성된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그런 그 투표지 분류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제어용 컴퓨터에 보관되는 것을 그대로 이제 USB에 또 복제를 해가지고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는 간에 원본이 파괴되지 않고 숨은 형태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민현님, 그 저는 뭐 법을 훈련받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재판부에, 그것도 보통 재판부가 하급심도 아니고 대법원이란 그런 재판부에 위변조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는 그런 간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항상 우리 편이었으니까 아무거나 제출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그냥 대법원을 그냥 아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위변조된, 그게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그런 증거물을 하급심도 아니고 대법원에 그걸 제출하는, 국가적 대사에 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할수 있느냐 이야기. 나는 도대체 내 생각은 간이 오그라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범죄인데, 그리고 또 천대엽 대법관님한테도 한마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는, 그날 이동한 그 변호사가 재기가 넘쳐서 그걸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간곡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는데, 모든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가 제출되면 그것을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모든 재판 과정에 필수적이고, 그건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위변조된 증거물을 재판 과정에 채용한 자도 그게 범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4.15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도, 아까 민경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가 한번더이 소위 청소 과정을 거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한번더 이렇게 부상을 하겠지만, 이 사건을 묻고 넘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 뭐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네. 제가 더 문의해보고 싶은 거는, 7월 3일인가 5일날 원고 측에서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등사 및 열람 청구 신청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왜그 사람들이 그런 배짱이 있었느냐? 그동안의 사이가 좋았으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생각 없이 이랬는데 제 생각엔 그런 원본을 내면 자기네들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길 바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동환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봤고 거기에서 좀더 강하게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농담처럼 생각했으니까요. 대법관들은 그때 표정으로 봤을 때는 저조차도 그 표정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저게 진본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진본을 보시구나.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시네. 예, 그렇게 알아
때문에 그걸 물어보라고 했을 때, 아니, 당연한 걸왜 물어봐? 이러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당신들이 이게 진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표정이 나오니까,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피고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진본인지 사본인지 물어보세요.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다그쳤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대답해보세요, 한번. 진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툭 던진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그건 사본이고, 진본은 그냥 삭제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변호사는 그냥 말 전하는 그 톤으로, 아, 그냥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파기했고, 지금 드린 거는 사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중대성을 모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법관들은 이미 지금 이 자체, 지금 이 시간에도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에요. 공직선거법 225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180일 이전인가요? 지금 끝났나요? 거의 3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배가. 예, 180일이 아니고 365일, 400, 450일, 60일, 7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배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지금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 뭐예요? 현행범이죠. 현행범들. 이 사람들이 그때도 아니, 진본, 사본에 대해서, 뭐, 진본을 줬겠지, 이러고선 끄덕이고 있었던 이 자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 안 근데, 되죠. 예, 그 공범이죠, 공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역사의 재판정에서, 두고두고 그 이름들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민유숙,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박상옥, 안철상, 다음에 노정희, 김상환. 김상환, 환, 이 예. 네 사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 더 얹어서 김명수까지는 을사오적에 이은 경자오적으로 이 나쁜 이름이, 그 명예롭지 못한 더러운 이름이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면면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사열람은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허가가 안 납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안 날까요? 8월 15일은 다가오고, 사람들은 다 욱신욱신 거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6명, 7명씩이나 부정선거 싸움에 같이 뛰어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시퍼런 거를 보여주면 우리는 정밀 촬영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대표님이 입고 계시는 그 예쁜, 그거 일부러 입고 계시나요? 그 대표님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입겠다 일부러 해서? 입고 있는 거죠. 의도된. 예, 아! 저는 뭐그 의도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항의할 수 있는 표현은 제가 거리를 나가서 떠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사람들이 봐라,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건 초록색이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궁 박사님, 제가 워싱턴 특파원이 있을 때 600억 원 바지 소송이 있었습니다. 예. 예. 판사 출신의 흑인 변호사가 바지를 하나 맡겼는데 그 맞습니다. 바지를 잃어버렸어요. 한국인 부부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위자료 3년 동안 있었던 하루에 몇백 달러씩 며칠, 다음에 앞으로 내가 너희 세탁소를 가야 되는데 이게 싫어가지고 저 멀리 가야 되니까 그때마다 렌터카를 빌려야 되는 비용 뭐 이래가지고 600억 원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600억 원. 예. 근데 그거 취재를 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이 바지 600억 원 바지 소송이거든요. 그 기자 하나가 항상 꽃바지를 입고 있어요. 남자인데 예. 예. 꽃무늬가 있는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해서 방송 기자에 나는 이거를 이 사태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의롭게 끝날 때까지 이 바지를 입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쭤본 건데, 그게 딱요 색깔이거든요. 예. 예. 대통령 투표용지. 예, 요게 나오면 사람들이 놀라니까 지금까지 등사 열람을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봐 주신 하나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기대할 수 있느냐? Great Awakeness.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ess,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1960년 3월 15일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실행하다가 잡혀서 흉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목에 매달려가지고 두건을 예. 쓰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라고 사진으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끔찍한 선거 잘못하고 이저 고무신하고 막걸리 받아줬다가 이 부정선거를 하니까 저렇게 죽는다. 그게 두려움이 있어서 60년 동안은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약발이 떨어졌어요. 약발이 떨어졌어. 이번에 Great Awakeness, 대각성이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그 다음에 그 주동자에 대한 엄벌에 처하는 처형이 있어야 합니다. 처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50년 동안 이 선거 사범은, 선거 갖고 장난 노는 놈은 결국은 저렇게 끔찍하게 당한다. 거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국민 여러분들께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란죄지 않습니까? 내란죄. 그렇습니다. 헌정질서를 그냥 붕괴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내란죄고 또 대법관님들도 잘못하면은 내란방조죄가 되는 거죠. 그 내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대법관들이 뭘 위법상을 본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정리해 보니까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정리해 그러니까, 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들 본인도 있고 그다음에 자손들도 있고 하니까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로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참 보면은 너무나 딱한데, 민희원님, 그,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기류가 크게 이렇게 그 변곡점을 넘어가지고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7월 23일 날 황교안 전 당대표나 대권 후보의 이제 그런 출정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그 하나의 모멘텀을 제공한 것 같은데, 이 지금 저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쭉 이렇게 기류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의 기류 변화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실무나 이런 부분 보시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의 어떤 뭐 감이라도 괜찮고, 아, 그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게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자기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라는 증명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블라인드 이야기하십니까? 예? 블라인드 이야기하십니까? 맞습니다. 블라인드, 예, 블라인드, 블라인드, 아이고, 예, 예. 블라인드에,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그 토론,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싸움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중앙선관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람은 대법, 대법원 대법원 사람이에요. 속한 사람이, 한 사람은 뭐 어디였어요? 저거 중앙선관위. 방송화했습니다. 그거 예, 페북 보고, 예, 방송도 하셨겠죠. 예. 그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그두 사람 싸우는 걸다 들으면은, 예. 서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걸 읽은 사람은, 대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네들 잘못도 받아들였어요. 예. 이거는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건 잘못한, 이거 잘못한 거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너희들이 지금 제시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걸 받아들인 뭐 대법원이지만 대법원 판사는 아닐 테니까요. 대법원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있고요. 예. 예. 대법원 말고 검찰이 지난해에는 17건의 거를 전부 다 이유 없다고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고발 고소가 있었는데 그걸 불러서 총성껏 4시간 넘게 조사를 하고 다음에 그 말로 우리가 들어볼 때는 거기에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이거를 전면적으로 소환해서 수사할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우리 저 사랑하는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박사님께서는. 근데 처음부터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뭐로 아느냐? 또라이로 알죠, 또라이. 또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와 절친했던 친구들이 연락을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연락 안 하죠. 제 나도 그런 기억에 친구가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연락 안 하고 가끔씩 만나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만나서 소주를 마시면 그 친구가 그래요. 야, 그 아이들, 걔네들은 너를 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애가 왜 옛날에 저렇게 안 그랬는데. 안 가졌냐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정말 쓸쓸했어요. 슬픈 것보다도 아, 이게 내 주위에 아무도 없구나. 이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쓸쓸했거든요. 요즘 어떨 것 같습니까? 친구들이 전화를 합니다. 요즘에 어떨 것 같습니까? 저를 또라이 취급하던 국회의원들이 미안해하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 중에 당신들을 좀 그야말로 좀 각성을 해서 같이 같은 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눈도 안 주던 분 중에 황교안 대표께서 일어나 저 손을 들고 오셔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해주셨고, 이제는 강남 집회까지 나오십니다. 그러게 말이야. 강남 참 집회 두 번이나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다음에 안상수 후보, 예. 다음에 예. 장기표 후보가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와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증거를 좀 보고 싶다고 했다. 증거를 보고 싶다고 했더니 통계 숫자를 얘기하더라. 통계 숫자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뭐 머리 붙은 거, 옆구리 붙은 거, 꼬리 붙은 거, 배가 붙은 거, 석장 붙은 거, 뭐 이런 것들, 본드 먹은 거, 뭐 일장기 투표지 천장, 심지어 지금 입고 계시는 옷에 색깔이 4분의 1이 묻은 배추잎 투표지까지 나왔다니까 내가 기절하겠다. 이거는 이런 증거를 보고도 안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장기표 후보님, 다음에 박찬조 후보님, 심동보 후보님, 다음에 아까 있었던 구본철 후보님, 네. 모두 여섯 분이라.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고 답을 못 받은 사람은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아니 이제 100번을 해도 안올 사람은 있죠. 하태경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물어보지도 않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하태경, 유승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100번을 얘기해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김태호, 뭐 박진, 뭐 이런 사람들. 네, 유니스 후보한테는 연락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를 했습니다. 연락조차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연락 안 했고요. 최재형, 윤석열 두 분에게는 연락이 들어갔어요. 직접 연락 문자를 보낸 분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보고서에다 사인을 하고 연락처도 적고, 내가 당신들이 알고 싶으면 내가 가서 하겠다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유니스 후보도 메모도 메시지도 남기고 전화도 했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또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걸 절대로 해줄 것 같지 않았던 재검표를 착착착착 지금 일정을 잡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윤곽근 후보 8월 10일 바로 오늘 했어야 되는 그거를 10월 1일로 넘긴 거는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대법관들 이랬더니 아, 대법관의 잘못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의 잘못입니다. 예, 끼어보시오. 법원행정처장이 김상환 대법관이에요. 자기네들끼리 깍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일정을 조율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 비판하시는, 잘 모르고 비판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요, 저기 일정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 도도한 이 파도, 도도한 이 세파를, 국민들의 이 노도와 같은 이 심정을 거스릴 수 있는, 거기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도 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4월 15일 뭐 총선 끝나고 났어야 이제 뭐좀 모호함도 있었고 불확실함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대 입장에 있었던 분들을 또 입장을 이해하는 바는 있어요. 근데 이제 6월 28일 재검표가 끝나고 지금 40일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또 정치적 이득이나 이런 부분을 계산한 건데, 민현님, 저는 있죠. 이 시골에서 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저 쌓아오면서 사실 사람이 좀 올곧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군할 수 있을 때 그때 좀 대성도 하고 사람이 또 앞에 그냥 좋은 날도 이렇게 풀리는 거지. 사실과 진실을 자신의 정치적 이런 이득 때문에 뭉갤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옛날에 감사원장을 했던, 그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던, 그 사람이 과거에 대권 후보였던, 그 사람이 옛날 국회의사당에서 이야기할 자리가 인기를 얻었던,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거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면은 그 인간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고 뭘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계시는 그 세상 사람들의 존경이나 그런 찬사를 받는 야권의 그 대권 후보들이, 유력 후보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당선되고 낙선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국가의 존망이 걸릴 정도의 선거가 도둑질당한 이 사실, 진실한 문제를 못 받아들일 수 있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자체를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이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의리와 명분입니다. 의리와 명분이에요. 의리와 명분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걸 모르는 아주 거예요. 중요한 거네. 예, 그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어느 쪽에 줄을 서면 좋은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단견이고 크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정치를 합니까? 어디 가서 장사하면 더잘살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이유 말, 그 이유가 주류가 됩니다. 주가 됩니다. 당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대통령 후보라면 당연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야기할 이유,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가장 큰 이유가 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없이는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유 이 시장 경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선거인데 부정선거에 부자, 부정선거에 비읍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켜야 돼요. 뭐야? 어떤 놈이 이저 그래, 그렇게 숭고한 돼야 되는 거지. 예,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건드리려고 해. 그래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IQ의 문제입니다. IQ의 문제인데, 네, 아키 문제지. 부정선거가 있으면 당선 가능성이 빵입니다. 빵이지, 빵. 빵. 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약간 나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단일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하면, 참 대책이 어쩌면 없어요. 당선이 될 수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IQ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건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에, 어떤 선거 때 연습을 했습니까? 보궐선거 때. 이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그냥 며칠 전에 갑자기 있었던 사실 보궐선거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 다음에 총선, 다음에 다시 지방선거의 보궐선거, 여기까지 다 갈고 닦았는데 이번에 개과천선을 해서 대선 때는 안 한다? 총선에 만 배는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대선 때 그걸 안 한다? 더 그러면 쉽고.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더 세련된 방법으로, 더 은밀한 방법으로, 이번에 민경욱, 공병호, 이런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은, 지적당해서 걸릴 뻔했던, 이 무시무시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주 정말 은밀하게, 은밀하게, 벌써 알고 있는 것을 은밀하게 이용을 해서, 대선에서는 이겨버릴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IQ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당의 유력 후보고, 어떤 후보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내가 머리가 이 정도는 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부정선거의 척결 운동에 동참하겠다, 참전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몸을 사리고 기다렸는데 용서해 줘라. 지금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사람들 정말 감사한다. 그동안 당신들을 또라이로 봐서 미안하다. 또라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자, 이제는 증거가 나왔으니 이 증거로 내가 앞장설 테니 너는 좀 쉬어라. 이제 공병호 박사님도 이 파란 거 벗고 하얀 거 빨간 것도 좀 입고 이렇게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벌써 인내 장막에 갇혔어요. 이게 그래,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자, 거죠. 민경욱이가 또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가볼게, 것 가, 같다. 참. 그래서 거기에 꽉 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도 안 보이게, 다음에 귀에 들어가도, 아이고, 그 또라이 얘기를 왜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람에 갇혀 있다면 그럼 여러분의 뭐, 조언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를 직접 듣던가, 아니면 지지자들을 통해서 듣던가, 우리, 최재형, 윤석열 등, 지금 아직까지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려고 해도 인내 장막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당신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깁니다. 어쨌든,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생깁니다. 어쨌든 참
근데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 참그 정치를 한 것이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을 하려면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한 좀 열망이 있어야 될 것, 그걸 알려고 하는. 예, 그런 거를 또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참 오늘 아침에 그저 올려주셨던 장기표 그런 후보님, 아마 장 후보님이 뭐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한전 수전 다 겪었고, 그리고 또 연배가 아마 70대 후반 정도가 될 겁니다. 김문수 지사님보다 조금 더 이제 연배가 높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통계적 변칙에 대해서는 그걸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이번에 진짜 재검표해 가지고 점검을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지 않습니까? 예, 상황 변화에 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장을 바꾸는 걸 가지고 돌팔매할 사람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때는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입장을 바꾼다. 다 박수치죠. 그걸 가지고 옛날에 왜 그랬냐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도 참 기쁜 소식이고, 앞으로 이제 좀 자주 모셔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네. 다음에 이제 또한 2, 3주 정도 시간 두고 한번 더.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아유, 무슨 글만 잘 말씀. 설치는 게 아니고. 마무리를 사랑하는 오늘 당부도 좀 해주시고, 예. 우리 공병호 TV를 시청하는 애국시민임이 증명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땅속에 있는 긴 터널을 헤쳐왔습니다. 헤쳐올 때 우리는 그 첫날부터 이것은 잘못됐다는 확신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이번이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공병호 박사님이나 저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뚜껑을 까면 반드시 부정의 증거가 나온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이 나왔습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 뿌릴 때도 애를 많이 쓰고, 다음에 그 한여름 더운 날에 물을 줄 때도 애를 많이 쓰지만, 농부가 가장 많은 애를 쓰는 것은 그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저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면 안될 것입니다. 이때 더욱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싸움이 너무 힘들다 하고 주저앉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잘 돼가고 있어요? 이길 희망이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대답합니다. 희망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면 싸우다 보면 희망이 희망이 생깁니다. 생기지. 예, 맞습니다.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싸우지 않아도 이룩됐어야 하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인데 이것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싸울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이기고야 마는데 필요한 게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의 확신입니다. 아, 정말, 정말 감동적인 그런 마무리를 말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이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 의원님이나 저나 또뭐 다른 많은 그런 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은 가장 든든한 백이 사실 위에 싸우고 있다는 거하고 진실 위에 싸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할 수가 없어요. 만일 사실과 진실이 패배했으면은 인류 역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4월 15일 이후부터.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시고, 또 저도 뒤에서 이제 이 포병이죠, 포병. 포병 역할을 할 테니까 앞에서 이제 포병 역할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또 다음 실천자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